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주얼리는 마다야 때문에 크나큰 봉변을 당했었죠. 하지만 이 얼굴에 절판을 깐 듯한 마다야는 또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헤헤 하면서 찾아왔답니다. 아이고 짱예, 짱어르신요, 어떻게 몸은 잘 회복이 됐습니까요? 하지만 짱조리는 이 더러워서 대꾸도 안 했다고 합니다. 이 비어먹을 놈은 왜 또 온 거지?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무시하고 있는데, 네, 하지만 마다야 이놈은 저절로 흥얼흥얼거리면서 자신이 곁에 척 앉는 거였답니다. 야, 이거 얼마만이야 친구야? 어? 몇 달 동안 어떻게 한 번은 놀러 안 오냐? 네, 이 마다야 이 철면피 같은 놈은 어떻게도 이렇게도 뻔뻔했을까요? 좀 바빴다 그래. 뭔 일인데? 그러자 마다야는 그 시누르고 이 크나큰 이빨을 드러내놓으면서, 친구야, 사실 이런 일이 있단다. 전에 너가 우리 도박장의 VIP 손님이었잖아. 근데 요 몇 달 동안 놀러 안 온 게 저번에 나 때문이라고 우리 사장님이 나를 겁나게 혼내더라고요. 그래서 내 한마디 했지. 우리 짱주얼린 어르신은 그러한 쫀쫀한 놈이 아니라고. 근데 내 말을 안 믿는 게 아니겠니? 어떻게 나랑 한 게임 하러 아이 갈래? 뭐? 에라 페이! 짱조리는 그 소리를 듣자 더더욱 욱해놨답니다. 내 노름질에서 손을 뗐으니 당장 꺼져라 이놈아! 라고 소리 지르는데요. 하지만 마다야는 그 큰 이빨이 더더욱 크게 나오게 했어 해서 웃으면서, 짱어르신 화부터 먼저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? 내 은 50냥을 먼저 드릴게. 그걸 갖고 가서 이 게임 좀 해줘. 이기면 나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고, 만약 저도 그 50냥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요. 그럼 어떻겠어? 좀 도와주어!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. 이 50냥을 가지고 게임을 좀 해달라 이거라고. 이때까지 짱조리는 말 그대로 18살밖에 안 됐으니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였답니다. 그 50냥은 그냥 주겠으니 이 놀이를 좀 해달라는 소리를 듣자 또 솔깃해 나는데요. 그래, 알았다. 까짓껏 죽은 사람이 소원은 못 들어줄지언정 산 사람이 소원이야 들어줘야지. 한번 가보자. 그렇게 짱조리는 이 마다야한테서 받은 은 50냥을 받아가지고는 다시 도박장으로 돌아가는데요. 이거는 짱조린 스스로 자기 대가리를 이 범이 아가리에 집어넣은 꼴이 된 거랍니다. 이어 그곳에 착 도착하자, 어? 저거 짱조린이 아니야 저거? 주위의 도박꾼들은 다들 짱조린을 보고는 이 엄지손가락을 척척 내미는 거였답니다. 저번에 그 봉변을 당하고도 또 다시 들어오다니 깡다구를 인정해 주는 거죠. 그리고는 다들 자리에서 슬슬 일어나면서 이 VIP 호구한테 자리를 내주는데요. 하여 짱조린은 그 자신이 테이블로 척 다가가는데요. 근데 어라? 요번에 패를 돌리는 건 마다야가 아니고 다른 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지금 척 앉아있는데도 이 서있는 짱조린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거였답니다. 이 덩치가 엄청난 놈이었는데 또 거기에 대맞게 이 대가리까지 엄청 컸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게 어느 만큼 컸냐면요, 그 된장을 담아두는 큰 독을 아시죠? 그만큼 이 거무스레하고 길쭉하게 컸다고 합니다. 하여 그 대가리는 이 완전 쩍 벌어진 어깨 위에 보름달이 두둥실 떠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랍니다. 이놈이 커다란 대가리에는 또 도끼 자국이 쫙 내리찍혀져 있었다는데요. 그야말로 그냥 대충 보게 되면 이 저를 지키는 동상이 몰골과 같았다고 합니다. 허허, 너가 바로 그 깡다구가 엄청나다고 소문난 짱조린이구만. 반갑다야, 내 정다후라고 부른다. 그러자 짱조린, 정다후, 정다대가리. 내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. 짱조린도 이놈이 소문을 많이 들어봤다고 하는데요. 네, 이 정다후는 전에 마적 출신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 손에는 여러 명의 사람 목숨도 빼앗아가 아주 그가 무도한 놈이라는 겁니다. 지금은 이 도박장 주인 밑에서 폭군질을 하는데요. 여기서 폭군이란 말 그대로 총잡이꾼이라는 뜻이랍니다. 아무리 자기 조직원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 주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해결해주는 해결사죠. 이놈은 마다야처럼 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짱조리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. 어이, 오늘은 어떻게 놀아줄까? 이 정다후는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. 네, 하지만 그 웃고 있는 면상은 그냥 있을 때보다도 더더욱 무서웠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짱조린한테는 별로 안 먹혔죠. 오늘...
오늘은 우리 그냥 간단하게 가보기요. 우리 두 명이 한 장씩 랜덤으로 선택하고 더 큰 걸 잡은 놈이 이기는 걸로. 어떻소? 짱조리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백은 50냥을 콱 하고 맺혀야 되는데요. 역시 이 정다호가 이 엄지손가락을 척 빼들면서 패를 씻으려 하는데요. 잠깐만, 아직 더 있다. 짱조리는 도박판 위에 또 종이 한 장을 탕 하고 놓았다고 합니다. 네, 이 기세하면 짱조린이죠. 그러자 주위에서는 다들 휘둥그레하면서 그 종이를 관찰하는데요. 여기 백은 200냥이 음표다. 모두 합해서 250냥 한 판의 끝을 보자. 그래 되니? 어? 그러자 이 주위에서는 모두 다 와 하고 감탄을 하는데요. 백은 250냥이라니. 지금으로 치면 이 규모가 제일 큰 술집 두 개를 차리고도 스포츠카 한 대를 뽑을 돈인데 말입니다. 그러자 이 자신이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곁에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도 가슴이 쿠동쿠동 뛰어답니다. 어라, 이래 그래 다들 짱쫄린 짱쫄린 하는게구나. 너희는 배짱 하나만은 이게다해. 정다후로 이 공손하게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어 주는데요. 하지만 짱조리는 이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답니다. 그 됐고 뭐 패를 씻느라 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여기서 한 장씩 뽑읍시다. 짱조리는 또 놈들이 이 수작을 부릴까봐 자신이 손으로 테이블 위에 텐주 파일을 두룩두룩 섞어 놓는데요. 그리고는 정다후와 짱조린이 둘 다 한 장씩 뽑는 거죠. 이어서 그 둘은 이 패를 확인도 안 하고는 약속이라 한 듯이 짱! 하고 엎어치우는데요. 와, 그러자 이 주위에서는 또 감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답니다. 하여 그 둘은 그제야 이 패를 관찰하는데요. 에라이, 짱조린 패는 그대도 작았다고 합니다. 네, 이게 바로 운명인데요. 짱조린은 이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는 데는 이거지만 하지만 도마판에서의 놀이는 그렇게도 안 됐다고 합니다. 이렇게 짱조리는 백은 250냥을 한 방에 날리게 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시원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뭐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졌어. 잘 놓고 가오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. 그리고는 이 훌훌 털고는 일어서려고 하는데요. 어이 잠깐만, 누구 너보고 지금 일어서라고 했니? 어? 니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라고 장깡다구라고 불린다며. 돈이 없으면 뭐 어쩌고 어쩐다며. 오늘도 멋있게 한번 해봐라. 네, 이 정다후 이놈은 그냥 돈만 따려고 온 게 아니랍니다. 이놈은 마다야랑 엄청 친한 사이였는데 저번에 마다야가 당한 걸 복수해주려고 온 거였죠. 네가 정해라. 네가 너희 팔 하나를 걸어서 이기면 내 팔 두 개를 다 뜯어서 널 줄게. 그리고 너 다리를 하나 걸어서 이기면 내 두 다리를 다 뜯어서 너한테 줄게. 오케이? 정다후가 이 도끼 눈을 부릅뜨며 위협을 해도 짱조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맞받아 치는데요. 그러면 이 정다 대가리야, 내가 대가리를 걸어서 이기면 너가 어떡할 건데? 에? 라고 묻습니다. 그러자 정다후는 대가리를 건다고? 그러면 내 대가리에 마다야 대가리까지 떼어서 널 주면 되니? 에? 그러자 이 곁에서 그걸 듣고 있던 마다야는 당황해 합니다. 저기요 형님, 저는 아닌데요? 그러자 에라이 못난 놈, 정다후는 이 마다야의 귓바망이를 한 대 후려주곤 야 뭐하니 짱깡따구야, 빨리빨리 한번 가보자에 라고 재촉하는데요. 네, 이는 지금 뭐죠? 짱조린을 보고 저번에처럼 이 몸이 어느 한 군데를 먼저 뜯어내고 보려는 거죠. 못하겠으면 이 무릎을 꿇고 예예라고 부르면서 싹싹 빌어라는 겁니다. 하지만 짱조린이 무릎은 어떤 무릎입니까? 이는 자신을 구해준 귀인 두 명한테만 꿇는 짱깡따구이 아주 귀한 무릎이 아니겠습니까? 알았다 그래,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. 야들아, 가서 그 날이 시퍼렇게 선 돼지잡이 칼을 하나 뽑아오라. 그러자 이 곁에 수십 명의 구경꾼들 혼비백산했답니다.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이게. 아니 자신이 멘즈를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버리다니요. 짱조리는 정말로 이렇게 무서울 게 없이 날뛰던 놈이라고 하는데요. 이러한 배짱과 이 깡다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거지였었던 이놈이 나중에 제일 큰 대원수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? 천년에 이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 한 난세 영웅이었다고 합니다. 짱조리는 이 외투를 와락와락 다 벗어버리고 이어서 바지를 위로 확 걷어 올리는데요.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탕 하고 올려놓으면서 자 배워라 라고 소리 질렀답니다.
그러자 이 제일 놀란 건 다름 아닌 마다야였다고 하는데요. 그냥 짱 졸린 이놈을 골탕을 좀 먹이고 이 무릎을 한번 굴려서 이 속이 시원한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, 하지만 일은 그가 상상했던 반대로 번져갔으니 말입니다. 짱 졸린이 조금이라도 수그리고 이 빌고드는 태도가 보여지면 자기가 어떻게든 수습할 수도 있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제 마다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다후의 맨즈 문제였으니 일이 엄청 커져버린 거였죠. 정다후가 누굽니까? 이 사람이 목숨도 눈 깜짝 안 하고 바로바로 끔짱을 내버리는 놈이 이러한 거는 일도 아니겠죠. 어이, 이빨 꽉 깨물어래. 아가야, 가서 도끼 꺼내오나. 네, 정다후는 이러한 성인 다리를 자르려면 이 돼지잡이 칼은 어딘도 없고 그 나무를 찍는 도끼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. 말 그대로 이놈은 정말로 짱조린이 다리를 두 동강으로 내려고 그런 거였죠. 이어서 정다후는 어이 짱가야, 조금만 참아라. 금방 끝날 기다. 정다후는 큰 도끼를 뒤로 확 들어서 이 내리찍으려 하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거기 가만! 뭐야 지금? 다들 뭐하자는 게야? 이 밖에서는 우레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. 다른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몰라도 정다후 이 마정놈은 잘 알고 있었답니다. 왜냐면 그건 바로 이 도박장의 주인이었던 위류예의 목소리였으니까 말입니다. 정다후 이놈이 아무리 겁없이 설친다 해도 자신이 주인 앞에서는 요 한낱 강아지처럼 요 꼬리를 한들한들 할 수밖에 없었겠죠. 아 예예. 아, 어르신이 어떻게 가게에 다 오셨습니까요? 어서 들어오시죠. 정다후는 이 도끼를 뒤에다 내팽겨치곤 굽신굽신대면서 주인을 반기는데요. 네, 어떻게 이러한 우연한 장면은 흔한 영화나 드라마 같으시죠. 하지만 아니랍니다. 이거는 역사입니다. 현실에는 정말로 이렇게 우연하게도 한 사람이 운명이 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반복되는데요. 음? 그제야 이 짱조리는 찔끔 감고 있었던 눈을 뜨면서 왜 아이 자르니 게임 아야게? 라고 정다후를 째려보는데요. 아이고 야 자르게 뭘 잘라, 다들 장난치자고 그런 거지. 야 뭐하니, 빨리 다리를 내려라. 야 쥐가 나겠다 야. 그러자 그 모습들을 지켜보던 위류예는 한마디 합니다. 우리 이 가게는 여러분한테 돈이나 좀 따고 너 재미나 좀 보라고 만든 게지. 에? 뭐 사람 다리고 팔이고를 걸라고 만든 게 아니다 이게다. 알았니 정다후야? 니 잘 들어둬라. 만약에 다음에 내 가게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니놈을 먼저 관아에다가 곧바로 쳐넣어 주겠다. 니놈을 빼느라고 내 돈 얼마나 썼는지 아니? 이 뭔가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에? 이게 뭐하는 짓이가 이게. 그러자 정다후는 헤시시 웃으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위류예는 뭐 아무런 말도 없이 짱조리는 한번 흘겨보았다는데요. 네, 이 위류예는 지금 자신이 가게가 더러워질까봐 이런 거지 짱조리는 살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. 이거 뭔 쓰레기 같은 조그만 놈이 예, 찾아와서 물을 흐리고 있나 째려본 거였겠죠. 그러자 짱조리는 스겁게 웃으면서 테이블 위에 자신이 다리를 내리는데요. 그리고는 아주 씁쓸한 뒷모습으로 자신이 동물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비록 18살밖에 안 되었던 짱조 린이었지만 이 세상 도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였답니다. 네, 오늘 비록 기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찜찜하네. 그래, 오늘 맷짜지는 못했다. 그러면 이건 다 뭐 때문에 이런 거야? 내 힘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겠니? 짱조린이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 위위 떠그락떠그락 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. 대충 들어도 이 수십 필인 말들과 사람들이 고함 소리였답니다. 뭐야 이거 정다후 이놈이 이제 나의 집에까지 쳐들어온 거야? 내 이놈을 그냥? 때는 이미 캄캄한 한밤중이었는데 이럴 때 손님이 올 리는 없고 이건 무조건 정다후 그놈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라고 생각한 거랍니다. 짱조리는 대뜸 박차고 나가서는 자신이 마당에서 뭔가 손에 잡힐 걸 찾고 있었는데요. 그러자 그의 눈에는 이 장작을 패고 그냥 찍어놓은 도끼가 들어오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그 도끼를 콱 뽑아가지고는 곧바로 대문을 쾅 하고 박차고 나가는데요. 대체 어떤 놈들이야? 어? 네, 그 짱조리니 기세 등등하게 나왔는데 에?
네, 그건 정다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 앞에는 이 수십 필의 말들이 뚜걱뚜걱 대고 있었는데 그 제일 앞에는 덩치가 커다란 흑마가 척 서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앉아 있었던 것 다름 아닌 칭마 칸산지 거위 탕알후였답니다. 야구야, 자 이거 몇 달 동안 안 봤는데 많이 컸네. 너 기세 장난 아니다 야. 근데 지금 뭔 일이라도 있냐? 형님! 네, 짱조리는 흡사 동네 어른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자신이 큰 주먹 형을 만난 듯한 그러한 기분이었겠죠.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마적대 행동 대장을 만난 짱조리는 또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